자, 이번 시간에는요, 2023년 우편상식, 금융상식, 기본이론 관련했을 때 어떻게 학습해야 되는지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에 보시면 교재가 나와 있는데요. 우정사업본부에서 발표된 자료에 근거해서 교재가 이렇게 출간됐습니다. 별도의 편집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우정사업본부에서 나온 그 자료를 그대로 실어놨어요. 그러니까 편집 작업상에서 오류가 발생되진 않는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분권화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뭔가 교재에다가 기재하시는 이런 것들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작업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구교재를 갖고 있다라고 했을 때 수정사항만 내가 출력해가지고 공부를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그 작업을 예전에 해봤는데 그다지 효율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 소요도 많고 프린터에서 걔를 별도로 관리하고 그다음에 오려서 붙이고 이런 작업들이 결코 만만치가 않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교재에서 미묘하게 바뀐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세세하게 전부 다 반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새로운 교재를 통해서 학습해 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다음에 강의 범위 보시면 우편상식은요. 예전에는 국내와 국제우편 이렇게만 나눠졌는데 2023년 우정사업본부에서 발표된 자료는요. 다음처럼 이제 세 가지로 나눠졌습니다. 내용상에 큰 변화가 있는 건 아니고요. 예전에는 우편 물류가 국내 우편 쪽으로 해서 포함되어 있었지만 지금은 별도로 해서 나와 있다는 거죠.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자, 우편상식 관련해서 보시면 국내 우편과 국제우편이 있잖아요. 2022년에 20문항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 중에서 국내 우편은 13문제가 출제됐고요. 그 다음에 국제우편은 7문제가 나왔다라는 거죠. 우편상식의 교재를 갖다가 살펴보시면 전체적인 그 비중이 국내가 대략 이 정도, 국제가 이쯤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국내 우편을 잘 학습하셔서 기본기를 다져 놓으면 국제 우편을 갖다가 학습하는데 훨씬 더 수월합니다. 왜냐하면 국내 우편에서 얘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나라 밖으로 확대되는 것이 국제 우편이거든요. 물론 똑같진 않아요. 여러 가지 차이점도 있지만 얘를 갖다가 잘 학습하면은 국제 우편을 갖다가 접근하는데 훨씬 더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갖다가 잘 기본기를 다져 놓으시고요. 자, 국내 우편 관련했을 때 어떤 내용들을 갖다 학습하느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총론부터 시작해서 그 밖에 청구와 계약까지 나와 있습니다. 기본 이론 강의를 통해서 보다 세부적인 사항까지 내려갔다가 학습할 예정이지만 지금 여기에서 간단하게 본다라고 하면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총론이다라고 한다면 우편의 의의와 뭐 사업의 특성에 대해서 다룰 것이고요. 우편 서비스 종류와 이용 조건 관련했을 때는 뭐 배달의 기한이라든지 통상 우편물, 소포 우편물, 방문 접수 관련했을 때 우체국 소포, 그다음에 우편물의 접수, 국내 우편물의 부가 서비스라고 해서 뭐 등기라든지 보험, 증명, 국내 특급 뭐 이런 것들 관련했을 때 내용 갖다가 살펴볼 예정이고요. 그 밖에 우편 서비스라고 해서 우체국 쇼핑몰이라든지 전자 우편, 뭐 나만의 우표, 고객 맞춤형, 엽서 등 이런 것들 관련했을 때 여기에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편에 관한 요금에서는 요금 별납 후나 요금 수취인 부담이라든지 감액, 그다음에 요금에 대해서 반환 청구하는 내용들이 여기서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요. 손해배상과 손실보상 관련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우편물을 보냈는데 분실이 됐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지연 배달됐다라고 했을 때 그걸 좀 물어내시오라는 게 손해배상이고요. 반면에 우편관세 적법한 행위에서 손실이 발생된다라고 하면 그걸 갖다 보전하기 위해서 손실보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 밖에 청구와 계약 관련했을 때는 이런 거죠. 수취인의 주소와 성명에 대한 변경 청구, 우편물에 대한 반환 청구, 그다음에 보관국에 대한 변경, 그다음에 배달 청구, 우편 사소한 사용 계약 관련했을 때 내용 갖다 여기서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드려도 느낌이 와닿지 않죠? 뭐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고요. 다만 이런 내용들이 여기에 포함됐다. 다시 한번 정리한다라고 한다면 얘를 잘 학습하면은 얘까지 연결해서 내용 갖다가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준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우편 물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요거는요. 예를 들어서 우편물이 발송인이 이제 우체국 창구 와서 접수를 한다. 아니면 우체통에 집어넣었다라고 한다면 그 이후에
어떤 처리 과정을 거치느냐를 갖다가 쭉 설명을 해놨어요. 그 다음에 우편물의 배달 관련했을 때 내용 갖다 보시면은 배달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배달에 있어서 원칙과 배달의 특례 관련했을 때 내용 갖다가 여기서 살펴봅니다. 세 번째 보시면 국제우편이 나와 있잖아요. 국제우편 관련했을 때 총설이 있습니다. 자, 국제우편의 의의라든지 그 다음에 국제우편 관련했을 때 기구가 있어요. 만국우편연합이라든지 APPU라든지 칼라우정연합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국제우편 관련했을 때 어떻게 구분되는지, 밑에 보시면 이제 종별로 해서 어떻게 접수가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국제우편 요금이라고 해서 별납이나 후납이나 요금 수취인 부담 등등 몇 가지 또 특이한 것들이 국제우편에서 내용을 갖다가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주요 부가 서비스 및 제도 관련했을 때 내용이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EMS 배달 보장 서비스라든지 그리고 수출 우편물 발송 관련해서 확인 제도, 그 다음에 통관 관련했을 때 정보를 갖다 제공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EMS 프리미엄이라고 해서 민간 특송사하고 제휴해서 서비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각종 청구 제도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행방 조사 청구라든지 손해배상이 여기서 다뤄질 예정이고요. 밑에 보시면 국제우편물 및 국제우편 요금의 반환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국제우편의 수수료 및 우편 요금에 대한 고시, 우정사업보험 분야, 그 다음에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 이런 것들 관련했을 때 여러 가지 사항이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들을 갖다가 이제 국제우편에서 학습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우편 상식 이어서 금융 상식 부분이 있습니다. 강의를 갖다 보시면요, 전체적으로 이제 대략 85강 전후로 이제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우편 상식은 대략 한 35강쯤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금융 상식 관련했을 때는 50강 안쪽으로 해서 내용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1번에 보시면 예금편이 있어요. 뒤에 보시면 보험편이 있는데 금융상식이 이렇게 있다라고 한다면요, 보험편 관련했을 때 차지하는 비중이 이만큼이라고 했을 때 그 나머지가 전부 다 분류상 예금 쪽으로 해서 이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험은요 상대적으로 보험에 많이 집중이 돼 있어요. 그런데 예금편은 워낙 범위가 넓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내용 갖다 살펴보시면 금융경제 일반부터 출발해서 맨 마지막에 기타사항까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타사항에 뭐가 들어가느냐? 우리가 예금편에서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까지의 내용을 갖다가 여기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금편은 경제 전반적인 일반부터 시작해서 금융회사, 금융상품, 저축에 대한 기초, 투자에 대한 기초, 주식 투자, 채권 투자, 증권에 대한 분석, 예금 업무 일반 사항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법적인 측면을 갖다 여기서 다룰 거예요. 예금 거래 상대방이라든지 예금의 입금과 지급 관련했을 때, 예금의 관리 관련했을 때, 그 다음에 전자금융 관련했을 때 내용들이 또 설명이 되어 있고요. 뭐 인터넷 뱅킹이라든지 폰 뱅킹, 뭐 텔레뱅킹, 모바일 뱅킹 뭐 이런 것들 관련했을 때, 그 다음에 CD나 ATM기, 여러분 보시면 이제 카드가 있잖아요. 뭐 신용카드, 체크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관련했을 때 내용을 여기서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우체국 금융에서 일반 현황, 뭐 연역이라든지 우체국 금융에 있어서 일반 금융기관과 좀 차별되는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기서 볼 거고요. 우체국 금융상품, 예금, 그 다음에 거기서 체크카드, 펀드 관련했을 때 우체국에서 어떠한 금융서비스를 하는지, 내부통제, 리스크관리, 여기에서는 이제 내부 통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금융 소비자 보호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금융 실명 관련했을 때 이런 것 갖다 여기서 또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범주가 굉장히 넓어요. 굉장히. 그래서 우편 상식 관련했을 때는 우리가 학습하는 게 어려운 게 왜 어렵냐 하면 생소하기 때문에 어렵거든요. 왜? 우편 상식 관련했을 때 우편에 관한 내용이 내가 경험치가 작아요. 무슨 얘기냐면 물건을 갖다 보낸다, 그 다음에 우편물을 갖다가 뭐 받는다라고 했을 때 뭐 신용카드 명세서 정도 받는다, 아니면 통신요금 관련했을 때 고지서 받는다, 이 정도밖에 없는데 갑자기 우편 상식 관련했을 때 국내와 국제 우편 다양한 것들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낯설어요.
들어갔다가 이제 친숙하게 되기까지가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고요. 금융상식 관련했을 때는 보시면 너무 범위가 넓다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내가 과거에 관련 분야에 대해서 학습한 경험이 있느냐,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내가 생활상 뭔가 체득한 경험이 있느냐, 주식 투자도 해보고 채권 투자도 해보고 뭔가 내가 경제나 아니면 우체국 금융 관련했을 때 경험한 바가 있느냐라는 건데, 그런 것도 없기 때문에 훨씬 더 우편상식에 비해서 공부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예금편이 훨씬 더 시간 소요가 많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보험편이라고 나오는데, 여기는 제가 말씀드렸죠. 전부 다 보험 관련된 내용으로 해서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어려움을 많이 느끼는 게 뭐냐라고 하면 우체국 보험 상품이에요. 이 파트를 갖다가 살펴보시면 우체국에서 취급하고 있는 보험 상품들이 그냥 다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장성, 저축성, 연금 상품 관련했을 때 다 때려넣었어요. 이거는 뭔가 학문적인 영역이 아니라 그냥 상품에 대한 나열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나열도 그냥 간단하게 몇 줄로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품 관련했을 때 정말 세부적인 사항까지 전부 다 교재에 실어놨기 때문에 공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얘를 무시하고 그냥 지나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가 꾸준하게 출제가 되어 왔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쪽의 내용들도 학습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하의 내용을 갖다 살펴보시면 우체국 보험 관련했을 때 실무적인 측면이 조금 더 여기서는 많이 다뤄지는 것이고요. 자, 어찌됐든 보험편 관련했을 때는 이렇게 보험과 관련된 사항들이 여기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보시면 법령의 부록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 교재의 끝에를 보시면 이렇게 법과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얘네들도 출제 범위에 포함되느냐라고 하면 과거에 출제가 됐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봐야 돼요. 수업 목적상 반드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우편 관련된 법령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편 법이 있죠. 법이라는 것은 국회의 어떤 심의를 거쳐가지고 제정되거나 개정되는 그런 것들이고요. 근데 얘가 전체적인 모든 내용을 다 다룰 수는 없기 때문에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에서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통해서 여기에 여러 가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우편 규정 관련했을 때 내용이 나와 있고요. 예금편 부록에서는 이렇게 기본 약관이 들어가 있고요. 금융실명 거래 및 비밀 보장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우체국 예금 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험편을 갖다 보시면은 상법의 제4편, 보험편이 있는데 여기에 있는 내용들이 이제 법 조문으로 해서 등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전부 다 이제 교재 본문과도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단독형 문제로 해서 출제가 된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갖다가 학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법령 및 부록 관련했을 때는 대략 한 3강 정도로 해서 내용을 갖다가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자, 세 번째 보시면 강의 학습 방법이라고 나오잖아요. 어떻게 강의를 갖다 시청하는 게 효과적일 것이냐. 더군다나 우리 시험은요, 뭔가 발표가 되고 그 다음에 시험을 보는 데까지 길지가 않아요. 좀 개선돼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시험일까지 대략 한 4개월 정도 공부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4개월의 짧은 기간 동안에 내가 우편상식과 금융상식 관련했을 때 내용을 완벽하게 정리하고 시험을 보러 가야 된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작업이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기간 동안에 최대한 효율적으로 시간을 갖다가 쓰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강의를 시청하시기 전에 반드시 예습을 해주세요. 자, 예전에 시험을 본 경험이 있다, 재도전한다, 그런 분들은 뭐 다른 자기 나름의 어떤 학습 방법에 따라 가지고 시험을 준비하시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처음 시험을 갖다가 준비하신다라고 한다면 제 학습 방법을 갖다가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공부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다양한 방법이 존재하고 그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합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시험
이 강의를 갖다가 하면서 이렇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내용 갖다가 볼 수 있겠다, 암기할 수 있겠다, 그 다음에 학습할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이 나름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제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강의를 시청하기 전에 예습을 합니다. 거창한 예습은 아니고요. 한 두 번에서 세 번 정도로 해서 교재를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영역과 그 다음에 잘 모르는 것들이 구분됩니다. 그러면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좀 더 집중을 해야 되겠다는 전체적인 어떤 학습 계획이 생겨요. 그리고 나서 동영상을 시청하시게 되면은 아, 이런 부분이 이렇게 되는구나. 일부는 해결되겠지만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지 못한 부분도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 공부라는 것은요. 일종의 숙성 기간이 좀 소요가 돼요. 내가 강의를 듣고 바로 아, 100% 완벽하게 이해됐다. 이렇게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거죠. 반복하면서 내용을 조금씩 이해 폭을 갖다가 점차 넓혀 나가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강의 시청하기 전에 예습을 해서 내가 아는 분야와 그렇지 못한 부분을 구분한 다음에 동영상을 통해서 그 내용을 갖다 집중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청한 후에 복습을 꼭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시험일까지 실질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4개월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상태에서 내용을 갖다가 충분히 파악하면서 암기까지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떡해요? 바로바로 복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바로 시청한 다음에 복습해요. 복습하면서 내용을 외워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복습한 다음에 이걸 갖다가 100% 다 내가 암기할 정도가 되느냐? 현실적으로 그렇진 않죠. 그렇지만 이게 쌓이다 보면 점차적으로 내가 암기할 분량이 늘어나요. 그러니까 첫 숟갈에 배부를 순 없지만 내가 시청한 후에 복습을 통해서 대략 큰 줄기나 틀을 갖다가 외우겠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교재를 반복 학습하면서 암기의 범위를 확장하고 내가 시험 전에 최소한 어느 정도까지는 내가 암기를 하겠다 이런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 두 가지 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편상식과 금융상식 관련했을 때 내용을 갖다 살펴보시면 두 가지 내용이 전혀 교재의 어떤 서술 방향이 다르다는 겁니다. 다르다. 무슨 얘기냐면 우편상식은요 굉장히 요약된 형태로 해서 나와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너무 이 저자가 자기 중심적으로 해서 요약하기 때문에 내용의 함축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갖다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된 걸 갖다가 풀어 써야 돼요. 이 푸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 이게 이 뜻이다. 아, 이게 이렇게 이해하면 맞겠구나. 라는 걸 갖다가 확인하는 과정이라는 거죠. 강의를 통해서. 그 다음에 금융상식 관련했을 때 내용 보시면 교재가 굉장히 장황하게 서술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장황하게 서술된 내용 갖다가 어떻게 이해하느냐. 요약해서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해서 먼저 파악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교재를 읽어보면서 조금 그 범위를 갖다가 더 넓혀 나가고 그 다음에 서술의 어떤 연결고리를 갖다가 이어나가는 작업들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편상식과 금융상식 관련했을 때 강의하는 스타일이 전혀 달라요. 제가 얘는 교재를 거의 그대로 그냥 실어놨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약간 요약하고 축약하는 부분도 있고요. 반면에 금융상식 관련했을 때는 교재를 있는 그대로 해서 제시하면은 너무 산만해요. 그래서 금융상식은 제가 나름 중요한 내용이라고 판단되는 것들을 갖다가 요약해서 정리해가지고 올려드립니다. 그 내용을 통해서 이제 강의를 진행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편상식과 금융상식 제가 강의하면서 뭔가 쓰고 그 다음에 뭔가 내용 갖다가 적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께서 1시간 강의를 시청한다라고 했을 때 그걸 동시간에 같이 적고 그 다음 뭔가 표시하고 이런 것들 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훨씬 더 많이 소요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시간적인 여유가 많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학습을 해야 되느냐라는 건데 자, 그런 거는요. 휴대폰으로 해서 사진을 찍으세요. 보시면 나중에 훨씬 더 내가 교재 이렇게 적지 않아도 그걸 보면서 내용 갖다 정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융상식 관련했을 때도 제가 여기다가 요약한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시청하시기 전에
이게 정지 화면으로 눌러보시면서 아, 요 내용이 여기에 이렇게 되는구나 표시를 하세요.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안 그러면 동영상 보면서 이거 밑줄 어디다 쳐야 되지? 막 이렇게 시간적으로 많이 이렇게 손실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미리 정지하면 누르면서 표시하고 사진 찍고 이렇게 하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학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우편상식과 금융상식 관련했을 때 학습할 때 주의해야 될 부분이 뭐냐. 상식이라는 거에 오해하면 안 됩니다. 상식의 수준을 넘어서요. 더군다나 금융상식 관련했을 때는 심화된 내용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상식 수준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굉장히 어려운 영역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먼저 생각을 하시고 교재를 접근하는 게 필요해요. 또 하나는 자, 우편상식과 금융상식 가급적이면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지 장기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교재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을 다 100% 이해한 후에 시험을 볼 수 있느냐라는 건데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70% 정도를 이해한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시간 들어가면 투입 대비 산출의 효과가 나와요. 그런데 만약 내가 100% 이해하려고 한다면 70% 시간 투자하는 거에 비해서 두세 배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전부 다 내용을 갖다가 완벽하게 파악할 수 있느냐? 불가능해요. 그렇게 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도 가급적이면 이해하려고 노력하시되 만약에 이해 안 되는 영역이 있다라고 한다면 걔는 내가 암기를 해서 시험 준비를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내가 교재 본문을 갖다 읽는 데 있어서 세밀하게 문장의 구조라든지 얘가 도대체 누굴 꾸며주는 것인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다 보면 진도가 잘 안 나갑니다. 그렇게 해서 완벽하게 내용을 파악하는 것도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100%를 내가 다 완벽하게 하겠다 이런 생각을 조금 내려놓으실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우리가 시험의 영역에서 다루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예를 들어서 그러면 교재에서 설명된 영역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 외적인 부분까지 알고 싶다라는 것은 지금 현재 그걸 갖다가 볼 필요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재에서 설명된 내용이 있으면 거기까지만 공부해서요. 만약에 그 외적인 부분이 너무 궁금하다라고 한다면 합격하신 후에 현장에 나가셔서 보시는 게 더 낫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만약에 그 외적인 부분까지 점차적으로 학습의 범위를 넘겨나간다라고 한다면 시험 일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준비를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공부를 갖다가 어떻게 하느냐.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학습한다. 교재에서 설명하는 데까지만 간다. 그 외적인 부분은 멈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강의에 대한 학습 방법에 대해서는 이런 내용을 좀 참고하셔서 여러분께서 공부를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처음 시험을 준비하신 분들 가운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험일까지 실질적으로 공부할 수 기간이 4개월 정도밖에 없다. 그러면 내가 정말 4개월 공부해서 합격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합격할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합격자 많이 배출됐어요. 다만 내가 그렇게 해서 합격자가 되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이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노력을 외면하고 나는 될까? 이렇게 고민하는 거는 순서가 맞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제가 요 4개월 동안에 준비하면 가능합니까? 라고 한다면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다만 내가 그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확률적으로 굉장히 낮은 확률을 뚫고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의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자기 확신을 가지세요. 내가 시험에 대해서 될까 안 될까 고민하기보다는 시작했으면 될 거다라고 해서 꾸준하게 공부를 갖다가 계속 이어나가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본 이론 강의를 시작하셨다라고 한다면 완강을 하셔야 됩니다. 완강을 했어요. 그러면 100% 다 이해되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보세요. 어떤 사람이 세밀화를 그린다 이겁니다. 거의 사람하고 똑같이 그림을 그려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세밀하게 그리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전체적인 큰 스케치를 한 다음에
여러 번 덧칠 작업을 하면서 점점점 그 얼굴들이 세밀하게 그려진단 말입니다. 마찬가지 여러분께서 여기 나와 있는 우편상식과 금융상식 관련했을 때 시험을 준비한다? 그러면 암기를 굉장히 많이 요구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암기를 한 번 보고 다 외워줄 수 있어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 축복을 받은 분은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나 저 같은 경우는 여러 번 봐야 돼요. 여러 번. 그래서 최소 10번 이상 내가 한 30번 정도까지는 보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암기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시험은 여러 가지 심화된 내용도 있지만 그 심화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문제가 출제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교재의 본문을 갖다가 성실하게 암기했느냐를 갖다가 측정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암기가 다른 시험에 비해서 훨씬 더 중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요? 부단히 교재를 반복하면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말씀드린 내용을 갖다 참고를 하셔가지고요. 학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간략하게 이제 기본이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렸고요. 보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본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과 만나 뵙기를 희망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